그 지금 파는 네 저거는 되는 것 같아. 저기 빳빳해지는 거예요? 아. 네, 그럼 그, 그, 모든 작물이 다 그렇게 되니까요. 그게 빳빳해진 빳빳해진 것 같은데 그 육안상으로 이렇게 이런 보복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싫어지는 게 그게 없어지더라고. 아, 네. 빳빳해지니까. 예. 근데 이제 약을 치다 보니까 덜 간들은 덜 간들은 그런 게 있고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. 아, 예. 지금 자 두 번 방제를 했거든요. 예. 한 열흘 간격으로 해서 한 두 번 간격을 했더니 파가 이 빳빳한 기가 이게 작년 같으면 좀 쓰러지는 게 있고 그런데 덜 쓰러지고 빳빳해지네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구부러졌던 거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괜찮아졌어요? 네, 그런 게 좋아졌어요. 아, 그럼 보통 한 열흘 간격으로 치는데 몇 번? 지금 두 번째 친 거예요. 아,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한 일주일 저기 빳빳한 게 네. 하우스 안에서 이게 쓰러지는 율이 많은데 그런 게 적더라고요. 네, 그렇군요. 아니 이게 뭐 좋은 거는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쓰러지는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네. 쓰러지는 율이 있는데 연약하게 자라다 보니까 네네.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. 예, 아유 감사합니다.